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가 이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연말에 우리가 청년들을 해주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특히 대성훈아 이번에 여당의 대선 후보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잔재인 박근혜 씨가 후보가 되기 때문에 대성훈아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집권 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은 국내적으로는 지금 1%의 이자와 90%의 심각한 긴장국가의 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 한국은행 발표 때도 한 1000조원에 가까운 우리가 가계부채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전체 자금 대출까지 합치면 지금 2000조가 넘는 가해를 안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지금 빚을 내서 생활을 해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분은 90%의 재벌들한테 더 모여지고 없는 90%의 서민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이 극심한 경제 양극화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하고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걸 재벌 개혁을 손을 대야 되고 그 재벌 개혁의 승패 여부는 초기에 이 새 정부가 삼성의 산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재벌 개혁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가장 급선무이고 양극화가 심화된데다가 더더구나 이 지금 여당 야당의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국민 FTA 관중 FTA 문제를 갖다가 하면 재벌 기업은 덜 보지만 중소라든지 농수산업이나 축협하는 사람이나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려워지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이 한미 FTA, 한미 FTA를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거기다가 이 한미 FTA 같은 것은 제1사 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주권을 한국에 팔아넘기는 것이고 경제 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이고 너무나 불공정 조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폐기해야 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에 있어서는 수출은 상당히 고조를 이루지만 이것도 이제 남유럽에서 촉발한 금융위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내수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해 있습니다. 내수경기는 우리 서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여력을 키워줘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복지국가를 명백하게 복중교를 가겠다고 이야기는 박근혜 후보도 야당 후보도 하는데 복중교를 가겠다는데 정말로 국민으로 시의 복중교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생각하면 정말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여야 후보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약속해놓고 되고 나면 또 어기는 이러한 빈공짜 공작이 굉장히 높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를 지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걷고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부의 혜택을 주